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 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투표가 어제 포항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투표율이 유권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천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율이 21.75%를 기록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원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포항 오천읍 주민들은 오천읍과 가까운 지역에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청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던 옛 동아백화점 본점이 47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10년 전 대기업에 팔렸다가 이마저 매출 부진으로 결국 내년 3월에 문을 닫게 됐는데요. 향토 백화점 명맥이 끊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 북편에 자리 잡은 동아 아울렛 본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인 이 백화점 곳곳에 빈 매장이 보입니다. 고객이 줄면서 일부 매장이 철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동아백화점을 사들인 이랜드 리테일은 동아 아울렛 본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을 해왔지만 결국 내년 3월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동상권에 세락도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한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여파로 결국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개점 47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매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 주변 상인도 아쉬워합니다. 이거는 다른 백화점하고 틀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딱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20대 여가 지금 60살인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보냈다고 보는데 참 있으면 해가 좋은 상징이었는데. 이랜드 리테일은 건물을 허물고 이터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대구 백화점도 매출 부진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33제곱미터의 가게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2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37억 2천만 달러로 7.7% 줄었고 수입도 15억 5천만 달러로 8.4% 감소했습니다. 울진군의 에코토피아 미식 1번지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석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미식 1번지 레스토랑과 복합푸드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미식 학교를 운영하는 등 창업과 미래 인재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설린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린대 행정부총장 A씨 등 간부 2명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설린대 내부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흥해읍 용안리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3km의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인입철도 개통으로 도로로만 운송되던 화물의 철도 운송이 가능해져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고 항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